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전가요? 네. 아닙니다.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4선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제일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별명이 옛날 말로는 금 오렌지, 요즘 말로는 금수저. 저 참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렌지다, 금수저다 이렇게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도 굉장히 정치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일찍 시작하시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오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정책을 피시면서 그 자기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출신과 전혀 상관없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공황에 신음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멋지게 펼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금수저 흑수저론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금수저들이 욕을 먹냐 하면요, 이 금수저가 또 금수저는 큽니다. 산만해요. 이 산만한 금수저를 가지고 자기만 퍼먹습니다. 또 자기 자식들, 가족들하고만 퍼먹습니다. 근데 이 금수저를 남을 위해서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그 큰 금수저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금수저도 남과 함께 나누는 금수저,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일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했습니다. 그 예일대학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경영대학원은 학점을 매기지 않습니다. 수업받고 나면 그냥 패스했느냐, 회를했느냐, 떨어졌느냐 이 두 가지만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동료로 협력하게 만듭니다. 예일대 경영학과는 금요일 오후가 되면 학교 앞 마당에다가 큰 맥주통을 갖다 놓고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서로 맥주를 마시면서 소통하고 친해지게 만듭니다. 1등부터 서열을 매기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사회. 바로 이렇게 기러기들이 날아가면서 먼저 조금 앞선 사람이 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힘이 빠지면 뒤로 다시 가고 뒤에 있던 사람이 하나씩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해서 수만 킬로를 날아가죠. 바로 제가 추구하는 철학입니다. 영어로 하면 First Among Equals. 비슷한 사람들 중에 앞선 사람이 잠시 앞서 나가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것. 바로 협력과 공유. 이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정치 철학입니다. 자, 이제 사교육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 사교육 정말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돈이 많으면 좋은 학교 갑니다. 부모님이 정보가 많으면 좋은 학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걸 알면서 아이들을 시킵니다. 저렇게 그냥 아둥바둥 모두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동창회 나가서 제일 칭찬 많이 받는 부모가 누구냐면 대학 잘 간 아들, 딸을 둔 사람들입니다. 협력은 없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치킨 게임처럼 모두가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 해야 되는데 아유 옆집에서 하니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모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교육을 마약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교육과 마약의 공통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해도 남지도 않고 남은 안 하고 싶은데 남 때문에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근데 누군가 이거 그만합시다 라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제가 휘슬을 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교육을 모두 함께 끊읍시다. 동의하세요? 자, 어떻게 끊느냐? 우리 국민투표를 합시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 때 우리 모두가 국민투표를 해서 사교육을 끊읍시다 라고 금지하는 국민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투표의 결과로 통과가 되면 국회에다가 요청하는 겁니다. 사교육 금지법을 만듭시다. 마치 김영란법처럼 사교육을 금지하는 사교육 김영란법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사교육을 끊고 나서 또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교육이 필요 없는 세상을 또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교육을 법으로 금지시켜서 왜 우리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면요. 이거는 전두환 정권 때도 못했습니다. 그냥 법으로도 못 막습니다. 이건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모두 끊자라고 합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합시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입시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또 지방 국립대학들이 지금 다 죽어가요. 서열화가 돼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학 좋은 대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대학을 좋은 대학 안 나와도 대학을 꼭 안 가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면 됩니다. 내년에 경기도에서 시작할 겁니다. 고등학교, 중소기업 이런 곳에 다니신 분들 중에서 경기도의 공무원을 일정 부분을 뽑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교육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기도가 하겠습니다. 바로 지식입니다. 경기도에서 자유와 공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듭니다. 또 학교를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사교육 무조건 금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로 끌어들일 생각입니다. 학교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학교 시간에는 공교육이 담당을 하고 방과 후에는 꼭 아이들에게 필요한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이러한 사회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교육을 받게 해주고 거기에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교육비도 획기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가 내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바로 경기도에서 앞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냥 고등교육을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우리는 만들고요. 그리고 이 세계적인 강연자들의 교육을 공짜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의 핸드폰을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바시도 저는 이러한 교육 플랫폼의 게이트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 꿈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지는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흙수저야. 나는 안 돼. 이렇게
탓하는 세상을 없애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의 군대 보직을 결정하는 나라, 할아버지의 재산과 엄마의 지식의 정보의 정도로 아이들 대학이 결정되는 나라, 이 나라를 없앱시다.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면 우리 사교육 끊어낼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먼저 사교육은 나쁜 것이다, 우리 함께 동의합시다. 그리고 국회를 동원해서 법을 만들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사교육이 필요 없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